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다정한 부부예요. 부부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얘기하고.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묵은지 있잖아요. 있거든요. 그래갖고, 묵은지도 김치찌개. 김치찌개란다. 김치전. 네. 묵은지로 김치전 해 먹으려고요. 예, 아이고, 정송이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또 팬가이봉, 감사합니다. 이거 아이고,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돼지고기 아이고, 다 넣어야지. 감사합니다. 다 넣고. 네, 오늘 묵은지전 하려고요. 예, 묵은지로, 다 넣어도 되겠다. 하나하나 빼서 넣어야 될것 같은데. 감옥잡아. 다 넣어. 이게 저녁 메뉴예요. 저녁은 이제 김치전 해 먹으려고. 묵은지하고, 이제 집에 묵은지가 있어가지고, 묵은지하고, 이거, 고기는, 이거 뭐야, 제육볶음 있잖아요. 제육볶음 고기 얇은 거 그거 사왔거든요. 아, 고기요. 예, 고기, 예, 안 들어가, 고기 들어가도 되고, 뭐, 해산물, 오징어. 내가 도와주려고 그래도 옆에 방해만 돼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방해돼가지고. 방해된다 그래가지고 예. 고기가 예 얇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어서 오세요. 예, 고기가 좀 약간 큰데 고기가 얇아요. 예, 그래서 이 후라이팬에 살짝만 익혀도 금방 익거든요. 예, 고기가 얇게 썰어가지고 이뭐 김치 이제 전 위에다가 같이 이게 부쳐 먹어도 될것 같아요. 예, 고기가 얇아가지고 잘 익을 것 같아요. 예, 묵은지요. 예. 이거 묵은지가 네, 어서 오세요. 예, 맛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잘 못해요. 예. 좀 하는 게좀 어설퍼 보이는데 그래도 이게 하면은 또 맛있더라고요. 예, 고기가 맛있더라고요. 막상 이렇게 또 하면은 음식이. 화질이 많이 흐리나요? 밀가루 좀더 넣어야 되나? 괜찮나, 밀가루? 감사해요. 조금만 더 넣고 간도 보고요. 미연은, 예, 미연은 아까 넣었어요. 예. 조금 넣었어요. 네, 미연 아까 미리 조금 넣었거든요. 네, 어서 오세요. 화질이 안 좋으면은 화질 그 품질 들어가셔가지고 720으로 맞추셔야 돼요. 예, 네. 처음 이제 들어오면은 화질이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예, 반죽, 예, 오늘, 예, 이거 밀가루예요. 예, 부침가루 아니고 밀가루 넣었거든요. 밀가루하고 계란요. 밀가루하고, 부침가루 넣으면 자기야 이거 식으면 딱딱하게. 그래갖고. 밀가루하고 계란 두개 넣었어요. 깨가지고, 예, 계란하고 같이 반죽하려고, 계란 두 개하고 밀가루하고 같이 넣었거든요. 간좀 봐봐. 자기야, 손가락으로 간 좀만 한번 봐봐. 간? 간딱 됐는데? 됐어. 불 켤까? 괜찮지, 맛이? 괜찮은데? 반죽은 잘 됐어요. 예. 양이 좀 많은데, 양이 좀 많네요. 많은데, 반죽은 그래도 잘 됐네요. 예. 오, 아주 찰지게 잘 됐어요. 내가 한번 훔쳐볼게. 딱 반죽. 자기 조금 먹어봐. 고추 넣고 올까? 괜찮은데?
고기가 얇아가지고 금방 익을 거야. 예, 맛있을 것 같아요. 예. 뜨겁다는데. 알게. 고기가 있어가지고. 반죽다. 불 약간 낮출까? 됐다. 안 들어 그만 둘려도 되겠다. 됐대? 어, 이거 저걸로 한번 이렇게 해야지 타겠는데 뒤에가. 아니, 그건 내가 할게. 예, 오징어 넣어도 맛있어요. 맛있는데 오늘 오징어 대신 고기 넣었거든요. 예, 돼지고기. 안 돼. 아직 안 되겠다. 불이 너무 약한가? 됐나 불? 아, 집가람 아직 먹는 게 아직 잘 못 먹어요. 예, 아 씹는 게 좀 불편해요. 예. 아, 반죽이 무르다. 무르나? 아, 물가도 좀 더 넣어야 되겠다, 자기야. 더 넣어야 돼? 응. 물, 아, 물을 너무 많이 넣었구나. 응, 반죽이 좀 무르다, 자기야. 반죽이 무르다. 물가도 좀 더 넣어야 돼. 예, 어서 오세요. 이거 좀 낮추고 이거 봐봐. 네, 물가도 좀 더 넣어야 돼. 반죽이 좀 무르다. 반죽이 조금 무르네요. 예, 네, 그래서 밀가루를 좀 더 넣고 반죽해야 될 것 같아요. 불 약간 줄일게. 물 약간 내놔. 많이 넣고. 하나 찢어. 그게 기름 좀 시흥이 좀 더 넣어야겠다. 아, 아까 반죽에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가 보다. 그지? 물을 조금 넣고 반죽을 찰지게 했대, 찰지게 했대, 되나 보다. 밀가루 좀 더 넣어. 아, 내가 망쳐놨다고요? 예, 내가 이걸 뒤집는데 잘못 뒤집어가지고, 근데 반죽이 좀 물러가지고, 이게 막 갈라지네요. 예. 반, 먹어봐. 좀 더 익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좀 먹어봐. 아니야. 아니야. 너무 익으면 맛있어. 좀 먹어봐. 고기는 좀 더 익어야 돼. 자기는 완전 익혀서 먹으니까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야, 기름 좀 먹어봐. 고기 하나도 안 익었다. 난 내 눈에 익었어. 고기 하나도 안 익었어. 꼴게 안 익었어. 그래, 알았어. 이거 물 좀 부어. 물이랑 기름 좀 부어. 고기 하나도 안 익었어. 알았어. 좀 더 익혀. 고기가 아직 안 익었어요. 예. 고기가 아직 덜 익어가지고 고기에 들어가서 좀 더 익어야 되는데 이거 다 넣어야 돼. 난. 이거 좀 이거 좀. 지랄을 한 방울이겠다. 내가 하는 게 그리스인 거야. 그냥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 요거 그냥 넣고 막 볶아가지고 다 비벼 먹어 그냥. 아니 됐어. 밀가루 넣었잖아. 자기야 밀가루 넣는데 그냥. 응? 응. 밀가루 넣는데 그냥 됐어. 밀가루 넣는데 그냥 됐어. 야, 오늘은 좀 망쳤네요 이거. 밀가루 넣는데 왜요? 근데 여기 예, 지금 한 반죽은 밀가루 좀 더 넣었거든요. 더 넣어가지고 이제 좀 아마 잘 될 수도 있어요. 예. 밀가루 넣는 거구나.
아유, 예, 리아님 어서 오세요. 던지렸구나. 됐나봐. 예, 작게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조금 조금 작게 해가지고 붙여야겠다. 동그란 괜찮아. 알았어. 너무 크게 붙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요렇게 요렇게 없어. 예, 아유,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크게 안 하고 전을 좀 작게 가지고 붙여보려고요. 예, 좀 뒤지기 편하게. 너무 크니까는 이게 뒤지는데 이게 다 이게 으깨지더라고요. 예,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예,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기름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가? 기름 조금 넣는 조금 넣는데. 이거 반죽. 아, 중불에 오래 구워보라고요. 어, 요거는 어, 요거는 좀 되겠네요. 예. 밑으로 가면. 너무 일찍 뒤집어서. 이제 한번 뒤집을까? 어, 잘 됐다 이거나. 요거는 잘 됐네요. 한참 고기가 들어가가지고 한참 푹 익혀야 돼. 요거는 괜찮겠네요. 예, 아, 요거는 그래도. 이거 마지막 한번 볼게. 간이 맞아요. 어, 간은 딱 됐네요. 예. 소금하고 미리 간을 해놔가지고. 소금 안 했어. 소금 안 넣었죠? 아, 김치에 간이 됐구나. 자기야, 이 소금 넣으면 짜지. 이게 묵은지라 간이 돼 있어.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또 맛있게 먹겠습니다. 전을 좀 더 붙여야 돼요. 예. 더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번 건 잘 됐네요, 그래도. 아, 아까는 약간 묽어가지고, 반죽이 묽은 상태에서 해가지고, 이게 다 으깨져 버렸어요, 뒤집는데. 조심, 조심. 오, 맛있어요, 예. 묵은지라는 게 맛있어요. 네. 역시 김치전은 묵은지로 해야지 맛있잖아요. 어, 예, 기름 조심해야 돼요. 예. 자기 이거 뱉는 것 같은데. 그래 했던 거야. 그렇게. 됐나 이거? 응, 됐어. 해볼까? 해봐. 먹어봐.
더 뜨거. 식혀. 됐다. 됐지. 그좀 낫죠. 낫겠죠. 낫었죠. 어, 이건 잘 익었어요. 예. 됐다. 아, 더 구워야 된대. 저를 더 구워야 돼. 좀 더 구워야 돼. 더 구워. 너무 빨리 꺼냈어. 아, 우유를. 내가 고파가지고야. 우유를 또 살짝 넣으면 더 부드럽구나. 우유를 넣으면 반죽에다가. 물을 붓지 말고 우유를 부어. 예,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순무님 고맙습니다. 배고파서 그런지 맛있냐? 아이고 예, 오이정님 어서 오세요. 밥 안 먹고 이것만 먹어도 돼. 네, 상큼이님 반갑습니다. 난 이거 좀 이따가 이제 이거 다 구우고 나서 먹으려고. 좀 먹어. 좀 구우고 나서 이제 다 추고 나서 이제 불을 너무 불을 좀 더 올려야겠는데? 너무 낮았다. 됐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박지수님, 다들 어서오세요. 됐다. 됐다. 이건 한참 더 익어야 돼. 잠깐, 여기 왜 이래 돼버렸다. 잠깐만. 기름 조금 봐. 기름? 아, 뒤집으면 돼. 깨끗만, 깨끗만. 됐다. 붙인 게요. 어, 이게 그 화면으로는 좀 두꺼워 보이는데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예. 왜 두껍지 않고 좀 얇아요. 예. 아, 제가 하라고요. 예. 중불에. 예. 불 너무 세. 아, 중불에. 아, 그래도 맛있네요. 어, 신김치에 간이 딱 돼 있으니까는 김치가 김치 자체가 좀 짭, 그 짭짤하니까는 어, 맛있네요. 확실히. 묵은지 갖고 하면 맛있거든. 예, 불을 약간 줄였어요. 예, 너무 세면은 불이 너무 세면 탈 것 같아가지고 약간 줄였거든요. 자기 좀 먹어. 왜 안 먹어? 오늘 예 김치전하고 김치 오늘 김치전만 먹으려고요. 예 김치전만. 김치전하고 우리 이따가 그 배 있잖아요 배. 배 조그만 거 두 개 사왔거든요. 일단 후식으로 배 먹으려고요. 예. 밥 조금 사놨다. 예 산 건 아니고 있던 거요. 이거 좀 얇게 얇게 해야지 두껍게 해서. 아니야 공기가 있어가지고. 이 두껍다. 아, 몰라. 아니, 지금, 더, 하지 마. 좀 더 있다가? 좀 더 있다가 해야 돼. 어. 너무 두껍게 했어, 이거. 좀 먹어봐. 자기야, 나 혼자 먹게 뭐 하니까 빨리 좀 먹어. 아니, 난 이거 다 구우고 나서 먹으려고. 다 구우고 나서 이제. 난 배고파. 자기는 먼저 먹어. 오늘 한 끼 먹고 이거 먹는 거예요. 예, 아이고 미지덕님 어서 오세요. 아이 고맙습니다. 너무 두껍게 했다. 너무 두껍나? 두껍게 한 거는 좀 한참 있어야죠. 이제 반죽은 됐죠? 반죽은 됐지. 반죽은 잘 됐네. 조금 먹으면 돼. 왜 그래? 다 구우고 나서 먹으려고. 먹으면서 봐서 그래.
나 혼자 먹고 뭐 하니까 빨리 먹어. 나 혼자 먹고 뭐 하니까 먹어. 밥조금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 밥조금 먹어. 나는 전만 김치전만 먹을게. 아, 좀 눌러라고요. 아, 예. 네. 이게 제사 음식 미친 게보다 더 힘드네. 이게 그래, 그거는 그냥 그거는 빨랑빨랑 있던데. 이거는 반죽 하는 게 좀 힘들어서 그러네, 그렇지? 오늘 이거 고기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오히려 이게 또 반죽이 더 두꺼운 거야. 다음에 할 때는 고기를 좀 얇게 썰어야겠다. 자기가 그냥 하라 했어 그랬잖아. 나는 썰라 했는데. 어 이거 좀 아 이게 너무 두껍다. 좀 더 놔둬도 되는데. 이게 좀 더 놔둬야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니 아니야 안 해도 돼 하지마. 아니 아니 안 익었을까 봐 이렇게 이렇게 누르는 거야. 너무 두껍게 해가지고 이거 안 익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누르는 거야. 안 익었을까 봐. 그래 자기가 너무 두껍게 했어. 굴은 솥이 딱 잘 맞췄다. 불? 응. 어, 내가 좀 줄였어. 잘 맞췄어, 불은. 아이고, 다 으깨졌다. 아, 으깨진 게 문제 아니라, 있냐, 안 있냐, 그게 문제지. 너무 뜨겁게 해가지고, 으깨지는 게 문제 아니지. 맞잖아. 이게 이제 안 익었잖아. 자기가 너무 뜨겁게 해가지고. 응? 너무 으깨져 버렸어요. 예, 너무 두꺼워가지고. 속에 안 익었어. 예. 고기는 지금 다 익었을 거야, 아마. 고기는 다 익었어. 빼내도 돼, 이제. 아니야, 아니야. 그냥 빼내. 안 익었어. 여기 익었어. 고기는 내가 다 익었어, 그래서. 요즘 다 잃었어. 여기다가 이제 잃었나? 어, 공존이 괜찮아. 아까는 빨렸었거든. 아, 건드리지 말라고요. 다 됐어요. 이거 다 익었어 이제. 얘네도 돼. 타겠다. 어. 하나만 타고. 물이란다. 이거 기름고 하나만 더 보면 먹겠다. 됐다. 해가면서 보. 됐다. 곳에 굵게 했구나. 잠깐 없는 사이 굵게 했구나. 얇게 했네. 얇게. 네, 오늘 어, 부침개가 그 돼지고기를 좀 얇게 썰어가지고 가늘게 잘게 썰어가지고 넣었으면은 어, 이 전 두께도 얇고 딱 괜찮은데 고기가 얇게 안 썰어가지고 이 전 자체가 좀 두껍네요. 예, 네. 부실 때 좀 두껍게 부쳐져가지고 익는데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속이 아직 좀 덜 익어가지고 조금 익는데 좀 시간이 조금 걸려요. 이거는 먹겠다. 자기가 밥 먹었는데 이거는 끝이야. 이거 해서 먹을게요. 이거 하고 다 치워놓고. 치워놓고 먹을 거 없어. 아니야, 이렇게 이게 보여야지. 안 보이잖아. 다 해놓고. 자기를 먼저 먹어, 배고프니까는. 먼저 좀 먹어. 난 조금 먹을까? 응. 반죽이요. 예, 아까 너무 이제 묽었는데
이제 그 뭐야 밀가루를 좀 더 넣어가지고 좀 반죽은 좀 괜찮아요. 예. 근데 이게 고기가 좀 많다 보니까 너무 두껍다 보니까 잉이될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어, 이제 너무 삐뚤다. 이렇게 가운데. 부족할래나? 됐다. 요거 한번 이거? 어, 이게 고기가 잘못 그 기준이. 어. 됐다. 이쯤 되겠나? 더 붙여야 되나? 아니, 괜찮을 것 같아. 다 조금 넣은 거 그건 너무 많다. 밥은 조금. 됐다. 어. 밥 조금 해가지고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성공. 아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거 계속 뒤집고 만지는 거예요. 예. 아, 앞치마 입고, 오늘 아침에 입고 했어야 되는데, 그지? 기름 튀겨가지고. 아니요, 집사람 하 안 났어요. 예. 나 하 안 났어. 좋아요. 봐봐, 좀 있어야지. 조금만 더 익으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조금만 이제 더 익히면은 다 익을 것 같아요. 예, 조금만 더 익히면은. 지금 몇 시인가 봐. 지금 9시 20분. 어? 9시 20분. 이거 하는데 30분 걸렸네. 20분 걸렸네. 그래서 모양은 좀 이래도 막상 먹으면 맛있어요. 예. 네, 모양은 좀 이게 안 좋아도 원래 이게 모양하고 원래 모양도 이쁘면 맛있다 그러는데 모양은 얘도 좀 모양하고 맛하고는 또 괜찮잖아요. 상관없잖아요. 그죠? 네. 아, 반찬이요. 예, 오늘은 김치전만 해가지고 먹으려고요. 예. 옆에 건 이건 내 거야. 이건 자기 닮은 거야. 여기 또 있잖아. 됐다. 이탄다. 자자. 됐다, 끄자. 됐다, 이거. 요거 내리고. 아니, 됐다, 이거. 내리고, 내리고. 감사. 다, 일단. 감사. 아니, 김치전만 먹어. 밥 없어도 되겠다, 나. 자자. 자기 닮은 거. 밥 없어도 되겠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카메라를, 예, 이렇게, 예, 이리 됐어요. 잘 보이시나? 예. 엄청 많아요. 양이 엄청 많아요. 산더미는 산더미에요. 약간 싱겁게 했어. 초점이 잘 안 맞는구나 이게. 먹어. 네. 어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어봐. 맛있다. 맛있네. 어, 맛있네요. 김치만 먹으면 오늘 좀 밋밋했을 텐데 돼지고기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식감도 좋고 더 맛있어요. 좀 쫀득쫀득한 게.
괜찮다. 괜찮네요. 예. 아니요. 김치 안 탔어요. 예. 김치 있던 거예요. 묵은지가 집에 있었거든요. 맛있다. 네. 괜찮네요. 예. 맛도 있고. 맛이 없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게, 아니요, 오징어는 안 들어갔어요, 오늘. 예, 오징어는 안 들어가고, 김치하고, 이제 그, 돼지고기요. 돼지고기 그 제육볶음용 있잖아요. 마트에서 제육볶음용을 사왔거든요. 고기가 얇아가지고. 제육볶음용 돼지고기하고, 김치하고만 해서 이제 반죽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야, 김치전이 괜찮네. 제가 천천히 먹어. 찌개는 없대요. 찌개는 어제 된장찌개 먹다 남은 거 좀 있거든요. 갖다 줄까? 괜찮아. 다시 먹을 거면 갖다 와. 그냥 괜찮아. 맛있어요. 네. 아이고, 승무님, 또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처음엔 나쁘게 말했었는데, 이모님 노력하시는 모습 보고 팬하기로 했습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예. 오늘도 노래 부르려고요. 예, 이거 먹고 나서. 돼지고기 확실히 들어갖고 맛있네. 야. 아, 예, 어서 오세요. 네. 네. 내일도, 예, 내일도 방송 할 것 같아요. 예. 배터리 들어가면 좋아야 돼. 예, 아이고, 예, 윤용가리님 어서 오세요.
돼지고기 맛있네요. 진짜 맛있다. 묵은지가 이제 냄새 나잖아요. 근데 이건 냄새가 없네. 그러니까 자기가 묵은지 냄새 나거든. 근데 냄새가 없네. 네, 아이고, 예, 리아님 고맙습니다. 모양이 그래도 맛은 있어요, 진짜로. 예. 예. 조금 산더미 같지만은 이 전이 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많이 으깨졌지만 맛있어요, 그래도. 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 네. 자기야, 이 끌러줘. 자기야, 이 끌러줘. 나 커피 갖고 오려고. 아, 이제 밖에서는 안 먹냐고요? 밖에서도 먹어야죠. 예. 우리 밖에 그 천막처럼 돼서도 밖에서도 이제 먹어야죠. 예. 아, 내일은 수제비. 자기야, 내일은 수제비 해서 먹어보라는데? 아, 수제비요. 감자 수제비. 호박 넣고. 아, 호박 넣고, 감자 좀 넣고, 수제비에서 먹으면 괜찮겠네요. 네. 수제비. 아, 후식이요. 후식은 저기 배 있잖아요, 배. 마트에서 배 조그만 거 팔더라고요. 그래서 배 두 개 사왔어요. 그 후식으로 먹으려고요. 예, 아이고, 예, 써리님 고맙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예, 진짜로. 짜지도 않고, 간이 딱 맞아요. 간이 아주, 간이 괜찮아요. 예. 아하, 안 맛있어 보인다고요? 네. 아, 아니요. 묵은지는 안 샀어요. 네. 묵은지 집에 있던 거예요. 집에 있던 거 오늘 꺼내가지고 오늘 이거 김치전 해 먹은 거거든요.
밥에 넣고 비벼 먹어야 되겠어요. 얼마 없어가지고. 자기야 밥 더 줘. 응. 밥 더 줘. 아니요, 딱 됐어. 딱 됐어. 응. 아, 수제비 감자 넣으라고요. 예. 감자 저기 수제비 있잖아요. 어, 호박하고 감자하고 넣고 하면 되죠. 어, 맛있어요. 예. 커피는 맥심, 이거 온도 다야. 맥심 타줄게. 온도 다야. 어, 맛있어요. 고기가 진짜로 김치만 들어가면은 좀 밋밋했을 텐데 이제 어 돼지고기가 좀 들어가니까 식감도 좋고 괜찮아요. 예, 확실히. 자기는 뭐 맛이 없는 게 어디 있어? 다 맛있지. 근데 진짜 괜찮아. 이제 전 문 닫아도 되겠다. 네, 치워. 야, 화장실도 조금 닦은데. 커피 뭐 한잔 했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